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본인이 지금 뭔가 여기 지금 있는 곳에서 어쨌든 나랏밥 먹는 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어쨌든 군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와야 되나, 아니면 언제쯤 내가 그거를, 그 전역이라고 해요, 그것도? 아, 네, 맞습니다. 전역을 30대 지나서, 30대 중반 지나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으세요? 혹시? 사실 이제 그 여기가 불명확한 직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이? 예, 그 네. 장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장기 시스템에 제가 발탁이 돼야 네. 이제 10년 이상 할수 있고 그게 떨어지면 6년 하고 나가야 2년? 되는데 6년, 6년. 6년? 예, 6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응. 이제 뭐 워낙 창창한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될수 있을까? 궁극적인 그 목적은 지금 그거지. 내가 네. 여기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빨리 뭔가 젊은 나이에 나와서 다른 걸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나? 네, 앉자마자부터 나가지 마! 이 말이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 너 그냥 군복 입고 있어. 너 나가지 마. 이렇게 말이 공수가 먼저 나와서 지금 그렇게 있고, 사실상 그 안에서도 내가 원래 내면적인 기질은 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대요. 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기까지도 좀 힘들게 들어갔으나, 그 안에서도 나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거야. 강하게 해야 될때 하지를 못하고, 좀 내가 있는 위치에 아래이신 분들, 전그 뭐라 그래야 돼? 직급이라고 부사관님, 해야 돼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해야지 내 군생활이 편한데, 직장이 편한데, 그러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 본인이 지금 밑 아랫사람 눈치 보고 있으셔요. 내 나름대로 네. 그게 자꾸 불안정한 거야, 마음속에. 그래서 겉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센 척하려고 하고, 나 무시 안 당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내 내면에는 자꾸 뭔가가 깨름칙해. 자꾸 아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내가 지금 안 맞아. 안 맞는 건가? 아니야,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자꾸 이 길로에 본인이 서 있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되게 25, 재작년부터죠?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그쪽 안에서는 내가 그 25, 26, 그때는 본인이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이거를 전역을 하고 나서 다른 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없었을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한 1, 2년 정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본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 말을 100% 신뢰하고 내 말대로 하실 거야? 또 다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전역적으로 쏠린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대. 이야? 사실 전역보다도 이게 장기가 될지 안 될지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네, 거에서 그냥 그래서. 내가 빨리 그냥 진로를 변경을 할까? 이 고민이 지금 너무 많대. 어쨌든 결론은 내 입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네, 나가지 마. 왜? 알겠습니다. 될 거야. 장기가 말입니다. 네. 나가지 마.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장기화가 될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9월, 요번 연도죠. 예, 이번에 9월에서 11월 그게 이때 들어가. 6년 지나는 거지. 아닙니다. 그 9월에서 12, 그 2년 차때 들어가는 건데, 아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못 되면 아, 네, 6년 맞습니다. 차 되는 거고, 네, 되면 10년 10년 차. 이상?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딱 되는 딱 거죠. 10년? 네. 제가 35을 봤어. 그럼 어쨌든 6년이 넘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네. 될 거예요. 아, 왜? 35살까지는 내가 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아까 확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 거야, 나가지 마. 라는 말을 먼저 드린 거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빨리 치고 올라가서 승진이 될까를 앞으로 고민을 하시고, 내 내면에 있는 자존심, 자존감 되게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거 본인이 흐트러 놓은 거예요, 지금.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위기의식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할 도리만 하시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왜? 사주가 어차피 내가 성깨수를 먹고 살지 않는 한 공무원 사주라던가 나랏밥 먹는 사주여야 돼.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차라리 머리 쓰는 공무원 그 직을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거를 어쨌든 나랏밥은 먹고 있지만 내가 선택을 다르게 했대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예. 왜? 이거는 성격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모자르듯이 내 마음속에 내키지 않듯이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어쨌든 사주와는 잘 맞다 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뭔가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으셔? 네. 그거에 치중하시래.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 가지시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 눈치 보지 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뭔가에 주눅들어 있고 눌려 있는 거에 본인이 습이 된 것 같아. 네, 다 음이야. 맞아요. 왜? 어렸을 때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너그러운 부모님이었고 나를 위해서 다 포옹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었으나 너무 내 눈에는 기대감이 커 보였고 너무 부담스러운 사랑을 주셨고 또한 내가 그걸 거역하면 뭔가 죄짓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자랐대. 그거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오는 습이거든요. 본인이 사람들한테 눈치 보는 게 그 눈치 보는 것만 없으면 남들이 본인 안 무시해. 절대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습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는 나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나를 약간의 무시하듯이 약간의 그냥 못 믿어와 하듯이 보이는 그런 기운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주눅드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주눅드는 거. 네. 그 간부들이랑 중대장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 군 생활에서는 다 깍듯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알고 있고 저도. 예. 근데 본인이 너무 어려워해. 사람을. 너무 심하게 깍듯이 해. 진짜 각도 그냥 각이 아니야. 그 웬만 어느 정도 친해지거나 하면 살짝은 느슨해질 필요도 있어요. 사람 인간관계에서. 네. 근데 군생활은 우리 일반 사회생활이랑 좀 다른 건 알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도 풀어지는 게 있대요. 나도 내 친구가 장교 출신이고 아직도 거기 일을 해서 나도 들은 게 있는데 예. 너무 각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도 각지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또 구설이 된대. 구설이 뭐냐면 서로 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본인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해 주셔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만 치면은 다른 거는 큰 문제 없어 보여. 또 궁금하신 거. 그러면은 그 제가 만약에 장기가 되면은 인사 과장 아니면 작전 장교가 될 텐데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행정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아, 둘 다 참모직이라 행정은 맞는데 아 그래요? 예. 행정이래 지금? 한 명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인사과장 같은 경우는 인원들 뭐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더 맞으실 거예요. 아,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네.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는 네. 일단 본인이 그거를 쏟아낼 만큼의 속의 에너지가 조금은 약해. 다른 분들보다. 네. 근데 행정 쪽은 굉장히 본인이 잘하시고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말을 조근조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되나요 혹시? 그 일을 하게 되면? 뭐 대면도 해야 되는데 그쵸? 아무래도 작전장교는 혼자 고민하고 뭘 계획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또 막 해야 되니까 예. 그쪽 말고 행정인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뭔가 대면하고 내가 서류상으로 꼼꼼히 뭔가를 하고 예. 체크하고 이런 쪽으로 가시래. 아. 그게 본인 성향이랑 너무 잘 맞아.
네, 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서류 업무하는 네. 공무원이랑 똑같죠. 맞아요. 군복만 입을 뿐. 맞아요. 그쪽으로 가면 너무 잘 맞으실 거야. 그쪽으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 이제 좀 진로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네, 사실 나가고 싶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막 혼나고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위에... 왜냐면 군인으로서 조금 약하니까. 네. 안 그래도 예 그런 게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자존감도 낮아지고 좀 뭐라 그럴까 울분 좀 터져야 된다나? 그러니까 우울증 나는 거 속에서. 예, 그 위에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배 한 명이 약간 뭐랄까 저 잘 이제 더 성장시켜 주려고 일부러 자존심 막 긁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본인은 자존심 긁는 말하면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네. 친구인데 칭찬해주고 잘했어 애쓰자 이렇게 응원하면서 가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좀 틀렸네. 그래서 후배들 있는데 앞에서 완전 바닥까지 그러면 당연히 누가 뭔가 그건 진짜 잘못된 건데. 그래서 네, 되게 좀 많이 제가 좋아하는 선배였는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걔네들이 원래 저한테 막 배우고 그쵸 예 네, 저한테 이게 높게 봐야 되는데 네, 높게 봐야 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만난 순간 저를 이리 뭉개버리니까 근데 지지마 예. 거기에 지지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런 습이 돼서 자꾸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 이겨내고 받아쳐내야 돼 근데 내가 어쨌든 밑에 직급이니까 그냥 나는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내 밑에 사람들은 안이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상해도 겉으로는 그걸 티를 안 내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표정 관리가 안 돼.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 아래 분들이 더 무시하게 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여나 그런 말이 안 들을 순 없어. 어느 정도는 종종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구설이 아까 나 얘기를 드린 거고 구설 얘기가 어쨌든 구설이 입으로 뭔가 이렇게 내 이름을 오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비 네, 네, 네. 구설 시비. 근데 거기에서 포장 관리만 잘하면 반은 먹고 가 본인이. 그러면서 더 아랫 분들한테 본인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좋은 선배가 되실 거야 오히려. 아, 저 거기는 선배라고 호칭은 하진 않겠지만 네. 그냥 저는 그렇게 편하니까 얘기를 할게요. 선배가 혼이 나도. 내 아래한테 그거를 울분을 토하고 우리한테 너네도 엿 먹어봐 이렇게 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욕을 먹어도 감싸주고 가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예요. 본인 성향대로 그렇게 가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저희가 총 제 경쟁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만 되는데 사실 한 명이 더 확률이 높아서 한 명 뽑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일단 3, 4명 안에는 들어와 있어 3, 4명 근데 지금 9월까지도 그냥 쌩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평가처럼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한 2개월 많이 남아요 그쵸? 2개월 정도 남으셨잖아 그 안에서만 본인이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제발 본인 그 울분 잠시 잠깐 내려놓고 네. 자존심 죽이고 일단은 가시되 내 마음을 좀 올려줘 그러시면 될 것 같아.